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영상 강좌 15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위내강하고 12장 내강 확장상을 보이는 약재성 위장염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79세 할머님 씨인데 이번에 내원 2개월 전부터 친구의 권유로 광항이라 해서 너트메드입니다. 마치 그 뭐 호두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그 견과류인데 그런처럼 보이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아주 좀 독성이 강한 한약재입니다. 이걸 복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 전부터 상복부 둔통과 소화불량이 발생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었습니다. 네, 초음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심하부 횡단상이 되겠습니다. 심하부 횡단상에 여기에 위전백하고 위후백이 되고 이쪽이 아마 파이루스 되고 내강이 조금 위내강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고액호는 음식물이나 위내용물로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심하부 종단상이 되겠습니다. 심하부 종단상에서 위내강이 좀 확장이 되어 있고 위백 비율은 별로 보이지 않고 요 안에 보이는 고액호는 위 내용물이나 개서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프로브를 오른쪽으로 간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좌측 간이죠. 그리고 위백이 조금 부어가 있습니다. 위 전장부 쪽으로 갈수록 위백이 약간 두껍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백의 저액호 부분은 근층이고 고후의 고액호 부분은 점막하층입니다. 그래서 위백이 후백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백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위백의 경도 비유가 되어 있는 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단상이죠. 종단상의 위전정부 네,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끝부분이 되고 요쪽은 아마도 12장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전정부고 요 부분이 12장 구부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전정부 파이로스 이쪽은 12장이죠. 12장도 조금 내강의 에코고 주위에 12장 백이 이렇게 월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위전정부 파이로스 넘어가는 부분 여기 12장 내강 위전정부 파이로스 내강 위문부 이쪽은 12장 구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횡단 약간 오블라이크 상인데 상장 간막 정맥 췌장 두부 요쪽은 12장 하행부 요쪽이 아마 두데놈의 벌부증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지금 보이는 부분이 요 부분이 상장 간막 정맥 췌장이 됩니다. 아올타 인피리얼 베나 카바 레프트 레날 베인 이렇게 보이고 레프트 레날 베인이 보이고 있고 요쪽은 아마 두뇌놈의 서드 포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초음파 영상을 서머라이즈 해보겠습니다. 위전정부의 첫 번째 영상인데 위전백의 위체부의 전백하고 후백은 괜찮습니다. 위내강이 조금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백의 전정부로 갈수록 위백의 경도 비유가 의심됩니다. 심하부 종단상인데 위체부입니다. 위체부는 딜라테이션 되어 있지만 백비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각부로 갈수록 그렇게 엔트룸 쪽으로 갈수록 위백비우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상입니다.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위전정부고 요쪽 부분은 12장 쪽입니다. 그리고 전정부의 위백비우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부분은 12장 구부에는 내강의 가스 에코가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위전정부하고 요쪽이 파이로루스 요쪽이 유문부의 상이 되겠습니다. 요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위전정부하고 유문부 12장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12장 하행부입니다. 12장 하행부의 내강이 약간 딜라테이션 된 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정례는 아마도 약재를 복용하고 난 뒤에 생기는 위장염으로 생각되고 주 병변 부위는
위전정부하고 12장 후부, 12장 하행부의 경도 내강 확장성과 위전정부의 경도 백뷰상을 보이는 정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